자, 운전고 1학년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시험의 첫 내신 대비 수업이죠. 자,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 거듭 드렸듯이 일단 첫 시험을 첫 단추를 잘 꿰셔야 이제 그 뒤에 쭉쭉 승승장구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과서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 들어가기 앞서 솔직히 1학년 때 영어 교과서 자체는 그렇게 지문이 길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갓 중학교를 벗어난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내용들이 다 어찌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낼그 이유가 전혀 없겠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교과서를 대할 때 태도는 항상 어떠셔야 되냐면 양날의 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쉬우니까 빨리빨리 치고 나간다라는 점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만 왜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리딩 파워가 제일 어렵게 나오겠죠. 하지만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의외로 뒤통수를 맞기도 쉬운 곳이 바로 교과서입니다. 서술형이랑 객관식을 같이 복합적으로 길게 뽑아서 출제를 하면 여러분들 시간 쓰고 생각보다 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 때도 어차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린 교재는 시중에서 가장 정리가 잘된 교재고요. 거기에 문법 다 세밀하게 다써 있잖아요. 뭐 사역동사 have make 했나고 뒤에 동사원형 나오고 뭐 그런 것도 다써 있어요. 제가 그걸 잡을 건 아닙니다.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이 쓱 지나가면서 보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건 이미 알고 있어서 굳이 안 봐도 되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잔바리들은 다 제끼고요. 내용 중심으로 이게 문법이랑 결합됐을 때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양상을 조금 분석을 해서 그 중심을 잡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과서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빨리 치고 기본적인 걸 수르륵 속성으로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5주차 즉 시험이 임박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다양한 어려운 문제풀을 통해서 양날의 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1등급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본문 1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rtists work magic with visual images. 자, 예술가들은 마법을 부린대요. 시각적인 이미지로요. 그러니까 마법을 부린다라는 건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수 없는 뭔가 대단한 예술적인 어떤 업적을 남긴다라는 걸 저렇게 좀 상징적 내지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겠습니다. 자, their colors and shapes can fool us. fool이 타동사로 쓰이면 속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의어 하나 가볍게 한번 잡아보고 갈까요? fool은 속이다라는 거니까 deceive라는 좀 제대로 쓸게요. deceive 즉 속이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fool이 나오는 이유가 매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속이다.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진짜로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은 없는 데 있는 척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Sometimes their works confuse with their extreme reality. 자, 아주 극단적인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혼동시키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실제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죠. At other times는 다른 시간에는 다른 시기에는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at other times가 아니라 at the same time으로 봐도 솔직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동시에, 그러니까 at the same time을 썼다라는 건 그와 동시에 다른 저기 대립되는 특징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잖아. Simultaneous. 아 이것도 이렇게 오늘 판서가 스펠링이 Simultaneous. Simultaneously 하면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 이거 조금 만약에 너희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 출제한다면 좀 고난도 서술형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 문장 해당되는 문장 있죠? 거기에다가 옆에 필기 잘 해두시면 되는데 왜냐면 거기 교재 없을 거야. 나는 니네 교재 없는 내용을 통해서 색다른 인사이트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실제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다른 때에는 예술가들이 일반적인 이미지를 뭔가 조금 이상한 걸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궁금해하도록 유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저는 솔직히 뭘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고난도 서술형으로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할것 같냐면 그러니까 그거 활용하는 거지. Not only A, but also B. 요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시작을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not only를 맨 앞에 빼갖고 우리 그 리딩 부스터 고도화 훈련 끝에서 그 도치 했잖아요. 그 도치에 보시면 부정어 도치구만 하면서 내가 얘기했을 때 not only A but also B를 원래는 중간에다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 but also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맨 앞에 not only를 떼가지고 도치구문 만드는 거 있죠. 그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not only 한 다음에 their works. 아 잠깐만. 저기 not only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도치구문을 써야죠. 그래서 confuse라고 했으니까 not only do their works 한 다음에 이제 여기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죠. confuse us with their extreme reality 한 다음에 이제 또 뒤에 but also 여기서부터 그냥 그대로 담백하게 가면 되죠. artists 여긴 그냥 그대로 가면 되죠. turn 뒤에는 그러니까 뒤에 물결표로 그냥 생략할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출제할 수 있을 것 같냐면 not only do치구문으로 서술형이 출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문장을 변형하는 거에 있어서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해시키려고 지금 여기를 잡고 했는데 얘들 이 지문 읽어봐서 다 아실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 들어봐서 다 아실 거야. 이 지문의 기본적인 테마의 골조는 크게 두 개죠. 첫째, 예술가는 비주얼 이미지를 통해서 되게 극사실주의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피카소처럼 뭔가 형 이상학적인 저기 도형 패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래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되게 이질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사유해 볼수 있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두 가지의 축을 구문으로 변형을 하면 not only but also be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약 서술형으로 배열을 던져버리고 배열을 하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조건 서술형으로 출제를 하면 전 분명 이거 출제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것과 관련된 언지를 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교과서에서 나온 건 무조건 교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 교과서 선생님 리딩 그 부교재 선생님 다르다면 무엇보다 다른 데에서 배운 거를 끌고 와 갖고 적용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낼때 자주 활용하십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인 거 여기에서 안 가르치셨다 하더라도 리딩 파워나 다른 데서 가르치셨다. 그럼 여기에서 충분히 연계해서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출제하는 학교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물론 출제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왜냐면 고난도니까요. 근데 나오면 파괴력을 갖겠죠. 만약 본인이 1등급 이상의 최상위권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당연히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는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5주차 때한번더 보시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5주차 때꼭 본다고 별표 치고 강조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하겠지.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혹여나 이걸 제가 지금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면 일요일에 반드시 저한테 개별 질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저 더 갈게요. Artists are also able to paint images from our dreams on the canvases. 이거 봐. 그러니까 우리의 꿈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낸다는 건 그러니까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거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with their magic, artists can fascinate. Fascinate는 매료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매료시키다니까 우리를 쫙딱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attract 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래서 특히 이 매료시킨다는 게 우리를 뭔가 되게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황홀하게 만든다는 느낌이 있어요. Fascinate가. 그러니까 이제 take us away from our everyday lives라고 뒤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끄집어갖고 다른 세계에다 보내준다. 이런 느낌은 그만큼 정말 황홀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not only 도치구문 여기서 이렇게 지우고요. 자, 이제 본문 2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러니까 본문 1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교과서는 좀 지문이 길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는 전 개인적으로 늘 본문 1에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편인데 본문 1에서 얘기했듯이 reality라는 부분이 나올 거고 그럼 당연히 본문 2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Telling story라고 하잖아요. 스토리. 뭔가 이야기를 얘기한다.
그리고 특히 Landscape of Dreams라고 돼 있잖아. 꿈. 그러니까 이거 다 뭐랑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보면은 Ordinary Images is Something Strange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푸는 거고. 그리고 특히 여기 저기 Dreams. 우리 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소재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면요. 의미상으로 봤을 때 본문 1에서는 앞으로 지문의 향방이 어떻게 가냐? Extreme Reality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원더를 통해서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우리 꿈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몽환적 소재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본문 2를 볼게요. Imitating reality. 자, 현실을 그대로 모방한답니다. In the past, the main goal of many painters. 자, 이건 간단한 문법이지만 수일치. 그러니까 수일치 같은 것들은 특히 어디서 많이 각광받습니까? 문법 고치기. A, B, C, D, E, F 한쭉 여러 개다 밑줄 그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틀린 거두 개, 네 개, 세 개. 고치라고 할때 제일 많이 각광받는 문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was에서 주어가 누구니까 꼭 목표니까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여기 s 나왔을 때, painters 나왔을 때 유의하셔야겠죠. 많은 화가들의 주 목표가 현실을 따라하는 거래요. 그래서 one popular story from ancient Greece tells of two famous painters. tell of 하면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유명한 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고대 그리스의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자, they wanted to prove their skills in a competition. 대회에서 자기의 솜씨를 뽐내고 싶었대요. So one of them painted grapes. 자, 그중 한 명이 포도를 그렸는데 that 그게 자, 이건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표시만 하고 넘어갈게요.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real, 실제 진짜 같았대요. 자, so that 구문이죠. 자, so that 구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니네 이렇게 중딩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so that 구문을 활용하는 의도가 뭐냐면요. 앞에 어떠한 원인이 너무나도 이래서 그래서 뒤에 있는 일이 일어났어. 즉 인과관계에서 원인을 부각시킬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보통 그래서라고 해석을 해서 인과관계로 잡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접속사 되시죠? 자, 그래서 so that 구문 근데 여기서 솔직히 너무 짧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소와 됫의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어렵게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돈리처럼 소맨 앞으로 빼서 도치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문제는 지금 관계절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건 그냥 접속사 되시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될 거고. 그래서 얼마나 진짜 같았으면 새가 그걸 실제로 쪼아먹으려고 했다는 거잖아. 그치? 자, the other artist, however, 자, 그 반대 다른 예술가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흐름이 뒤집히는 걸로 보아서 얘랑은 다른 걸 했다라는 걸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however가 의미상으로 흐름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잡아놓은 거고요. 그러면서 넘어갈게요. 어차피 교과서에서는 흐름 문제를 낼 가능성이 좀 떨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엄청 리얼하게 그린 애가 이길 줄 알았는데 다른 애가 이겼대요. won the competition 했죠. 언제냐면 his picture of a curtain fooled not animals. 동물을 속인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동물을 속였잖아. Not a 법비죠. 그러니까 not a 법비도 얘도 마찬가지로 저희 서술형으로 특히 영작할 때 활용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사실 이건 의미상으로도 되게 중요하죠. 자기의 competitor 경쟁자 즉저한저 친구를 지금 속였다는 거잖아. One 얘둘 중에 한명그 친구를 속여가지고 그래서 대회를 이겼대요. 왜냐면 사람을 속인다는 건 그만큼 진짜 같았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후는 당연히 앞에 있는 competitor를 선행사로 잡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은 제가 늘 얘기하죠. 접선, 그러니까 접속사 없이 그대로 연장해서 쭉 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으니 사실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개연성은 그리 높지는 않겠죠. 자, who tried to pull the painted curtain aside to see the picture behind it? 자, 그러니까 curtain aside, 그러니까 옆으로 쓱 제낀다는 거니까 커튼이 이렇게 하고 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짠 줄 알고 커튼을 이렇게 열라고 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람이 속았으니까. 그 정도로 진짜 리얼하게 그렸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는 뭐 무색무취합니다. 뭐 딱히 뭐 없죠. 그지? 그나마 나대의 법비를 좀 활용할 여지는 보이겠지만 그것도 다른 데에 비하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2-1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담백한 내용으로 쓱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2-2가 좀 중요해요. 2-2, 그러니까 여기, this kind. 저 문장부터는 조금 힘줘서 보시는데 특히 문법 위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보세요. This kind of realistic art was popular during the ancient Greek and Roman times. 자, 그리스와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유명했었대요. 이러한 현실주의적 예술 작품들이. 그리고 다시 또 르네상스. 르네상스는 그 니네가 말하는 그 르네상스, 즉 유럽 문화의 부흥기를, 중흥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절에서도 한번더 유행했었대요. 그래서 it's proposed.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주의적 예술의 목적은 to capture a moment in time. 어느 순간의 상황, 순간을 착각하고 포착하는 거래잖아. And hold it forever. 그거를 영원히 꾹 쥐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홀드는 그러니까 뭐랑 같은 말이겠어요? 쭉 보존하는 거니까. preserve 같은 단어를 써도 좋겠죠. preserve 내지는 보존한다는 의미니까 뭐 conserve 같은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렇죠? 계속 보존하는 거니까. 계속 영원히 계속 쭉 갖고 있고 싶다라는 거죠. In this picture, a boy seems to be. 자, 여기 그 픽처가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교재 오른쪽 하단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은 진짜로 이 액자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치? 되게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어떤 소년이 seems to be emerging. 지금 be 플러스 ing 써서 지금 현재 진행 쓴 거네. 마치 지금이라도 당장 튀어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생경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상이 쓰인 거예요. 그리고 emerging은 제가 왜 잡았냐면, emerge 같은 경우에 지금 저기 수능을 포함한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준의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토익이나 탭스 이런 데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완전 자동사라고 소위 우리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emerge가 그냥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뛰쳐, 그러니까 툭 하고 불쑥 나오는 걸 emerg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완전 자동사, 즉저 하나로 의미를 전달한다는 뜻에서, 그리고 저게 다른 데에서도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좀 잡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오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from the dark space of the picture, 그러니까 이 어두운 장소로부터 얘가 툭 하고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he has one foot in the frame. 자, 틀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액자 틀에 지금 발이 하나 딱 걸치고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seemingly trying to pull himself out of the scene. 그래서 이 장면에서부터 자기를 마치 밖으로 이렇게 땡겨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seemingly, 언뜻 봤을 때,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분명히 동사가 여기 있죠? 동사가 있어요, 그죠? 자, 동사를 두개 쓰려면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콤마로 해서 의미 단위는 끊어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trying이라고 해놨네. 그치? 그럼 동사를 하나 쓰고 동사를 두개 쓰는 효과를 거두는 준동사 축약구문, 그것도 ing를 썼으니까 네,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이죠. 자, 분사구문으로서 영작가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 ing를 분사구문으로 인식하고 영작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발을 가지고 그러면서 언뜻 봤을 때는 자꾸 자기를 밖으로 꺼내려고 하는 듯한 것처럼 보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자, 분사구문 이렇게 뒤에 쓰여서 얘는 그냥 뭐 동시동작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하나의 발이 있으니까 그래서 꺼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 이런 식으로 선후 관계로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의미를 추론하는 것보다는 그냥 형태를 보는 게좀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지금 재기대명사 있죠? 왜냐하면 풀, 땡기다가 타동사니까 그 타동사의 목적어죠. 자, 재기대명사 언제 쓴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자, 재기대명사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쌤, 분사구문 앞에 주어는 누구죠? 그렇죠. 분사구문은 준동사니까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이자 의미상의 주어니까 지금 seemingly 앞에 주어가 없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기대명사 자리겠죠? 그래서 이 다시는 제가 왜 문법 중심이라고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나오진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 개를 쭉 길게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법상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서 그 내용 문제 하나 객관식으로 내면 돼요. 그렇게 복합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는 문법 하나하나 다 뜯어 고쳐볼 수도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의외로 이런 재기대명사 같은 거, 이런 포인트들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못 찾습니다. 왜냐면 재기대명사를 문제 푸는 훈련을 많이 안 했다 보니까 체화가 덜 돼서요. 그러니까 저거 체크해 놓으시고 꼭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여기 특히 이거 what. 자, matter 같은 경우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matter가 자동사로 쓰이면 뜻이 뭐죠?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matter는 자동사로 쓰이면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 관계대명사 what 한번 정리해 볼까요?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뭡니까? 일단 해석이 뭘로 된다? 그쵸. 것으로 된다. 그러니까 것으로 해석되면 되죠. 자,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에서 우리는 문법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것이니까 명사죠. 자, 일단 얘는 명사 위치에 있어야 해요.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는 뒤에가 관계절의 구성이기 때문에 뭐하다라고 합니까? 절의 구성이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네, 관계대명사 what은 이런 완전과 불완전을 판단하셔야 된다 했죠. 왜냐면 접속사 대시 똑같이 뜻이 대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건 뭐 필요 없죠. 그냥 전치사 보니까. 이 예술가들에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였냐면 vividness 였다. 그럼 얘는 봐봐. 주어 역할을 함과 동시에 여기에 또 동사가 있죠. 그죠?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관계절의 동사죠. 그럼 얘는 지금 또뭐 하고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죠. 동사가 있으니까. 자,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주어 자리에 있네요. 관계대명사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바로 vividness, 생동감이야. 그러니까 이 vividness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생동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로 극단의 reality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주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vividness를 썼죠. 전 유바니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vividness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문 2는요, 기본적으로 문법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문법 고치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본문 3으로 바로 넘어가죠. 자, 세 번째는 telling stories,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some artists use the illusions to tell a story.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일루전이잖아. 그러니까 마치 얘가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착각을 줘서 되게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는 건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착각, 환상을 활용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한대요. 자, 그럼 그 이야기가 뭐냐라고 더 보면 sometimes they hid는 hide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이게 과거 분사형이 되면 hidden 카드 할때그 hidde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메시지를 숨겼어요. 사진 안에. 그것도 너무 잘 숨겼대. 그러니까 that이 되는 거죠. 네, that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so that 때? 그래서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접속사로 이해를 하시라고 했죠. so that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so that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얘들아, 내가 미쳐 아까는 확인을 못했는데 이거 낼수 있겠는데 이것도. 자, 이것도 한번 아까 나돈이처럼 한번 고난도로 빼볼까요? 자, 고난도 서술형 한번 빼보죠. 자, 그냥 sometimes는 뺄게요. sometimes는 어차피 부사니까. 자, 빼고 일단 저기 they hid messages보다 so well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so that 도치구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요, 리딩 부스터 가서 도치구문의 그 예문 쭉 봐봐요. 아마 그럼 바로 기억날 거예요. 자, 이거 그러니까 맨 앞에 아까 나돈이처럼 so를 맨 앞으로 빼는 거야. so 하고 그다음에 이 so의 수식을 받는 애가 지금 well이잖아. so well 이걸 먼저 때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so that 구문 니네가 아는 그 구조로 읽어라고 독자들에게 독해의 방향성을 정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기 도치 구문이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조동사가 와야겠지. 자, 그러면은 히드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 둘을 쓰면 되는데 히드라고 해서 과거 시제가 쓰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디드라고 하면 돼요. 요거는 진짜 나올 수 있겠는데 얘들아. 이제 so well did 한 다음에 도치해서 they 하고 이제 요거 조동사인 거 모르고 여기다 히드 해버리면 눈물 나는 거지. 여기는 요것도 문법이니까 파란색으로 하이드 바꾸면 되죠. 이거 진짜 혹시나 나오면 자, 너네 감사하다고 한 번만 해줘. 혹시나. 그치? 자, 사실 감사한 건 바라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그냥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In their pictures까지 가고. 자, so well did they hide messages in their pictures 하고 이제 여기다가 that을 때리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담백하게 쭉 가시면 돼요. That we might miss 하고 네, 그냥 그 뒤는 이제 안 쓸게요. 그대로 쓰면 된다는 의미에서 물결표하고 끝내겠습니다. 됐죠? 자, 저는 요놈 때문에 요거 나와도 진짜 운전고에서 한 절반은 털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자, 이거 너네만 알고 있는 거니까. 물론 다른 애들 공부해서 알겠지만. 자, 이거 고난도 서술형 나올 수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5주차 때 하는데, 이거는 아까 나돈이보다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3주차 때한 번만 더 봐야겠지. 체화해야 돼. 그래야 빨리 풀려. 알겠지? 그리고 여기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인용될 수 있으니까 꼭 훈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댓 도치구문 요거 고난도로 하나 또 잡아드리고요. 그러니까 엄청 메시지를 잘 숨겨가지고, 메시지가 있다는 건 이야기니까 온 거잖아. 메시지를 너무 잘 숨겨서 심지어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 메시지를 놓친다라는 거죠.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말 자체가 그만큼 선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눈에 잘 띈다, 명백하다라는 거잖아. 뭐 obvious라는 단어도 좋고요. 그리고 plain이라는 단어도 좋죠. 이건 둘다 분명하다, 눈에 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빈칸 같은 걸 뚫어서 이 지문에서 왜냐면 교과서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어. 빈칸을 무자비하게 막 뚫어놓던가, 아니면 요약문 만들어놓고 요약문 빈칸 뚫어놓고 본문에서 찾아서 맥락에 맞춰서 문법적으로 변형해서 빈칸 채워라. 그거 있지, 그지? 그거 낼 수도 있다 이거. 어디서 찾으면 돼? 우리 앞에서 봤잖아. 내가 왜 잡았는지 알겠지? vividness. 이거를 형용사형으로 바꿔서 vivid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vivid는 서술형 찾아쓰기가 될수 있으니까, 이건 찾아쓰기 포인트니까 따로 네이밍을 잡아줄게요. 알겠죠? 자, 이거 조심하시면 되겠지? 자, here is a picture of two men. 자, 또 그림이 나왔네. 자, 두 남자가 있대요. 아, between them. 자, 야, 이거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도치가 풍년이야. 자, 이거는 그냥 대놓고 나온 거니까. 근데 so that까지 있네. 그지? 요거는 저 서술형 출제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서술형 대비하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전치사구가 맨 앞으로 갔다라는 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쓰는 거라 했잖아. There are my students in the room. 내 학생들이 있어요. 그방 안에. 이렇게 하면은 뭐가 중심이 된다 그랬지? 그때 도치에서, 그치, 학생들이 있다라는 정보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누가 있는지 뭐야? 솔직히 너네 일요일에 와서 내 수업 들을 때 어때요? 그쵸? 권영이 유나 여기 앉아 있잖아요. 니네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앞에다가 장소를 먼저 빼는 거죠. 전치사구를 먼저 뺀다고요. 그러면 이러면 전치사, 이거 특히 완전자동사잖아요. 얘 하나로 의미 전달 끝나버리죠? 그러면은 더 해석의 왜곡의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도치한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지금 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etween them, between은 말 그대로 얘랑 얘 이렇게 나란히 서로 사이에 있을 때쓴게 between이에요. 그래서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라는 전치사구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many ordinary objects랑 위치를 뒤바꿔서 얘를 뭐로 해석할 수 있도록, are을 있다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리딩 부스터에서 제가 저 비동사 있다라고 해석하라고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두 남자 사이에 많은 일반적인 물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놈들이, 자, 이것도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주격 관계되면서 표시만 할게요. 요 놈들이 look so real, 너무 현실 같아 보여요. 그래서, 자, 접속사죠. 자, so that이랑 지금 전치사구 도치구문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요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서술형, 문장 서술형은 좀 많이 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어려운 수준 아니죠. 그러니까 중급의 난이도이니까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와 워크북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아주 가장 작은 디테일도 감지가 될수 있을 정도 되게 리얼하게 그렸대. 하나하나 세부적인 게다 뭔지가 보이는 정도로 되게 잘 그렸다라는 거죠. 자, 솔직히 그리고 이것도 수동태 쓰인 거 잡을까 하다가 안 잡았어요. 솔직히 이거는 어렵지 않죠? 능동 수동 구분 어떻게 한다? 타동사인지, 디텍트 타동사지, 감지하는 뭘 감지하는지 알려줘야지. 뒤에 목적 없잖아? 수동, 그렇지? 쉬워서 안 냈어요. 자, if you look at the picture closely, however, 야,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들여다보잖아? You will see a strange form at the bottom center. 니네 잘 보면 요 가운데 이상한 게 하나 놓여있는 게 보일 거야. Can you tell what it is? 이게 뭔지 너네 얘기할 수 있니? 이렇게 해석한 친구 있죠? 자, tell이 뜻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말하다래요. 예, tell은 말하다가 아니에요. tell은 말하다가 아니라 원래 뭐냐면 구별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란성 쌍둥이 있잖아. 혹시 주변에 일란성 쌍둥이인 친구가 있으면 특히 아실 텐데, 일란성은 말 그대로 엄마의 그 진짜 한 알에서 둘이 같이 나왔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보통 볼 때, 와, 난 얘네들 구분 못하겠어.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I can't tell them 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쟤네를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텔이 왜 말하다가 되냐면, 텔은 분별력 있게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서 딱
똑부러지게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ay랑 좀 달라요. say는 그냥 와우 하면서 얘기하는 거고요. tell은 똑부러지게 딱 단조롭게 내가 할수 있는 명확한 말을 전달하는 게 tell입니다. 그래서 tell은 말하다가 아니라 구별하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tell은요, 뭐냐면 분별력 있게 알아보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것도 서술형으로 어휘가 출제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뒤에 여러분들 제가 이따 보여주겠지만 이 identify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identify 같은 경우는요, 너네 그 되게 막 여러 개로 외웠잖아. ID가 이제 그 너네 그 인터넷에서 로그인할 때는 ID. 그러니까 identification 하면 신원이잖아, 신분, 신분증. 왜냐면 신분증이랑 나랑 지금 같은지를 보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identify는 얘랑 얘가 같은지 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동일시하다, 그래서 식별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같은가? 하고 어머 같네? 이렇게 인지하는 걸 identify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identified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identify로 바꿨어라라고 하기 딱 좋죠. 왜냐면 tell이라는 단어를 너네가 생각보다 대충 씹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라면 제가 운전국 교사라면 요거 찾아쓰기로 털어버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극명하게 딱 대응되는 유의어는 아무래도 discern입니다. discern이 딱 분별력 있게 식별하다라는 뜻이니까 discern이라는 단어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텔에다가 그대로 바꿔 쓸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3-1은 의외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면요, 그냥 출제할 게 생각보단 없거든요. 근데 조금 인사이트를 달리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 3-1 복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1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만 생각했다가 개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3-1은 시험이 임박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조금 제가 말씀드린 어려운 포인트들 위주로 좀 공부해 주신 게 좋지 않겠습니까? 1등급을 갈 때는 바로 이런 디테일한 인사이트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2로 넘어가겠습니다. 문법 중심에 써놨죠? 여기도 내가 왜 문법 중심이라 했냐면 앞에 있는 여기랑 결부해서 길게 지문 쫙뺀 다음에 틀린 거 고쳐 아니면은 찾아가지고 변형해서 채워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it is in fact a secret message. 자, 이래놓고 that 해놨네. 자, 그럼 이 that은 뭘까를 잘 보셔야 되죠. 계속 주격 관계대명사는 다쌩 깠는데 얘는 안쌩 깠어요. 왜냐면 the artist hid, hidden, hide. 그러니까 숨기다니까 타동사잖아. 그치? 아, 알썼네. 그치? 관계대명사겠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아니 주어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제 목적격하는 관계대명사는 저기서 한번 나오고 웬만하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죠? 뭘로요? 교묘하게 쓱 장난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뭐 위치라든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지? 그렇게 해서 문법 고치기 문제로 좀 각광받겠죠. 자, 그래서 사실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바로 이 예술가가 그 사진에서 숨겨놓은 건데요. He distorted. Distort은 여러분 단어 외웠겠지만 왜곡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안 하고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본게 distort죠. 그는 흔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를 형태를 이렇게 왜곡시켰어. 그러니까 원래 모양이랑은 다르게 완전히 왜곡시켜서 그냥 이렇게 보면 뭔지 안 보여. 무슨 어떻게 언뜻 보면 무슨 월드컵에 그 줄리메 컵, 월드컵 우승하면 주는 그컵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그지? 좀 이상하잖아. 자, 그러니까 그걸 왜곡시켜서 어떻게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it harder to recognize. 자, 딱 봐도 이 가리키는 거 앞에 있어요, 없어요? 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니네 잘 봐. 만약에 이시 가리키는 게 common object였으면, 그러면 common object가 발견되는 게, 식별되는 게 어렵다고 해야 되잖아. 만약에 common object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이시였으면, 여기가 to be recognized라고 됐어야지. 왜냐면 이렇게 해보면 얘가, 즉 common object가 다른 걸다 recognize, 인지하고 댕긴다는 미친 뜻이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건 가리키는 게 없죠. 왜냐면 뒤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감옥적어, 진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문법이 저기 조금 많아. 그러니까 뜬금없으면 뜬금없을수록 왜냐면 차라리 소댑처럼 계속 반복되면 차라리 나은데 뜬금없이 이런 문법들이 나오면 이제 니네가 문법 고치기로 쭉 흐름 찾을 때 생각보다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상 워크북으로 그냥 빨리 풀었을 때는 아 뭐였지 하는데 막상 시험에서 밑줄 그어서 딱 물어보면 덜덜덜덜 하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it can be identified only when 이거는
유일하게 identify, 식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discern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바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tell은 조금 억지스러우니까 그냥 discern만 보자. 자, 오직 그게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만 봤을 때 식별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To catch the message, 그러면 이 메시지를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는 look for the arrow on the right of the picture. 오른쪽 그림에서 화살을 좀 찾으래요. 화살이 어딨냐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봤는데 어쨌든 화살을 딱 오른쪽에 찾으래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Then view the picture from that angle. 그럼 그 앵글에서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With your nose directly against the paper.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있는 사진에 너 코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렇지? And the secret message will appear. 그러면은 비밀의 메시지가 보일 거래요. It is a skull. 바로 뭐래요? 해골이래요. 해골. 자, 요거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요거. Spread out. 일단 spread가 뭐야? 펴바르는 게 spread야. Spread. 펴바르는 거. 이게 뭉쳐있는 걸 슥 해서 펴는 거. 그걸 spread라고 하거든. 그러면 펴바르다니까 타동사죠. 목적어 없는데요? 그리고 콤마 있네.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는 동사고. 이거 왜 시험 문제 나오냐면요. 분사 구문이거든요. 그죠? 분사 구문이고 지금 콤마로 끊었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그러니까 spread는 과거 분사형도 원형이야. spread, spread, spread야. spreaded라고 안 해. 그러니까 여기에 엄밀히 말하면 빙에 생략된 수동형 분사 구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넓게 그 해골이 해골 모양이 여봐. 평면으로 이렇게 넓게 펴발라졌다라는 거야. 알겠죠? 저 그러면 저거 뭘로 출제될 것 같냐면요. 요것도 변형 서술형 출제될 수 있어요. 서술형 주의하셔야 되는데 얘는 내가 그때 그 분사구문 할 때 했는데 with 분사구문이야. 아 근데 잠깐만 with 분사구문으로 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with 분사구문은 저 주어가 달라야 되는데 아 이거 조금 억지스럽겠는데 그러면 왜냐면 앞에 it is a skull 했대 저 skull이라는 명사를 없애야 돼갖고 아 이건 좀 억지스럽겠다 이거는 그냥 뺄게요 이거는 왜냐면 with 분사구문을 쓸 때는 사실 여기에 있는 주어랑 요 뒤에 있는 주어가 달라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아버리잖아 그러니까 with 분사구문으로 쓰기엔 조금 부적절해서 그냥 요것만 좀 보고 특히 서술형으로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spread out은 요거 pp형이야. 그래서 넓게 펴발어진 채 그러니까 수동이니까 얘는 해석을 뭐라고 하시면 돼요? 뭐뭐 한 채로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이거는 두 개 그러니까 인간의 그 두개골인데 해골인데 그 해골이 넓게 쫙 펴발라져 있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해골은 was a reminder of death. 죽음을 상기시키는 건데 그게 바로 르네상스 시대 예술의 가장 흔한 주제였어. theme이죠. 자, it stands for. stand for는 개인적으로 너네가 그냥 이번 내신뿐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내내 좀 외워줬으면 좋겠는데 뭐뭐를 상징하다라는 뜻이야. 상징하다. 딱 이거 하면 이거 이렇게 딱 대표적으로 느껴지는 그 비둘기 하면 평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stand for거든. 그래서 요거는 상징하다니까 symbolize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S부터 쓰니까 symbolizes라고 치환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요거는 아주 짧고 덧없는 무의미한 삶의 네이처도 자연 이러지 말고 네이처가 왜 자연이냐면 인간이 아예 안 건드린 땅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이처는 그냥 본성이란 뜻이야. 그냥 원래 그런 걸 네이처라 그래. 그래서 인간의 인생의 짧고 덧없음을 상징한다는 거죠. 바로 뭐가? 해골이. 그리고 the artist, 이 예술가는 자, 조동사죠. 조동사에다가 지금 뭐 섞었나요? have painted 했네. 완료상 섞었죠? 자, 이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완료상은 이미 끝난 거니까 이미 끝난 걸 어떻게 한다? 그치, 옛날을 추측한다. 당연하지, 르네상스라면서요.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니까 당연히 must have painted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엇벅고치기로 각광받는다고 must paint 이런 식으로 쓱 하면 지나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해골을 틀림없이 그렸었을 거야. To remind us that. 자, remind 하면 너네 이거 중딩 때 한 번씩은 외워보셨을 거예요. remind는 다시 떠오르게 하다는 거니까 remind A of
B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A에게 B를 상기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B에는 전치사 오브니까 접속사 that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저거 접속사 that입니다. 왜? 이거 선행사 이거 인식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접속사 that이에요. 명사절이죠. Remind us 하고 바로 이 of be를 이 접속사 that이 역할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죠. 근데 the artist, however, 근데 이 예술가가 may not have wanted. 그치?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잖아. The artist, 이 르네상스 시절의 그 예술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뭐여야 돼요? 조동사 완료상 쓰여야겠죠. 자, 그래서 may not have wanted to frighten. frighten은 타동사로 쓰이면 뭐예요? 깜짝 놀래키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 깜짝 놀래키지를 않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With to direct an image. 저기 보면 이거 근데 너네 책에도 뒤 밑에 써 있어. To direct an image 이렇게 됐잖아. 쌤 원래 a to direct image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는 이 관사어가 들어가야 되잖아.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명사와 이 앞에 있는 형용사 즉 수식어구의 위치를 뒤바꿔서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사실 의미상 이 direct잖아. 직접적인. 지나치게 직접적인 이미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디렉트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관사와 그 위치를 뒤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치를 쓸 수도 있지. Search a direct imag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요런 식의 어순을 써야 되는데 이 디렉트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의 위치를 뒤바꿨다. 요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저런 것도 은근히 제대로 깊게 공부 안한 친구도 저거 아예 뭐 교과서는 뭐 쉽게 풀겠지 하고 제낀 애들 털어버릴 수도 있죠. 막상 공부 안 하면. 그지? 그건 지역적인 함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2가 너네 이 교과서 5과 지문에서 제일 중요해. 문법으로. 문법 고치기로 가장 각광받을 테니까. 자,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나치게 노골적이니까 해골 보면 징그럽고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런 노골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키지 않으려고 했었대. 했었을지도 모른대. 자, 이 and를 제가 왜 쳤냐면요. 전이 and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요거,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는 내가 항상 친구 찾기 나온다 했잖아. 나 요거 왠지 여기다가 장난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 왜 히드냐면, 아리스트가, 저기 뭐야, 원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숨겼을 거래. 자, 여기는 왜 may가 안 들어가고 왜 히드냐면 and가 해석이 그리고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 여기선 그래서. and를 그리고만 아는 친구들이 많던데 여기선 그래서예요. 그래서 놀래키지 않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 그는 메시지를 숨긴 거야. 그래서 납작 납부대대하게 해골처럼 안 보이게 한 거죠. 특정한 각도에서만 보여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를 본눈만 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랬을지도 몰라. 그러니 그는 숨긴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과거 시제여야겠죠? 요거 조심하세요. 알겠죠? The painting probably hung on a wall right beside the stairs. 그래서 그림이 어쩌면 벽에 바로 그 계단 오른쪽에서 딱 그려졌을 거래. 그럼 당연히 이렇게 비스듬히 보니까 해골이 보일 거 아니야. 얼마 무섭겠어. So that은 이거 in order to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부사적용 보면 같은 뜻이죠. 그래서 뭐뭐 하도록. 그래서 viewers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could see the skull in its original shape. 그래서 이런 spread 그러니까 너프대대한 모습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계단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했다는 거예요. 계단 옆에 그 벽에다가 비스듬히 보니까 해골로 보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겠지. 그러니까 골탱 먹이려고 이렇게 재밌게 만든 거겠죠. So that의 that은 당연히 요거는 접속사 대신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란 뜻이잖아. 그래서 분사구문인 coming down이랑 합쳐져서 얘가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접속사를 살려서 분사구문을 쓰곤 합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형태만 좀 보여줄게요. Original은 원래의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본디. 그래서 원래 이거를 그래서 저는 내추럴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의 해골 모양, 그죠? 그래서 내추럴 쉐이프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까요? 자, 마지막
자, Painting the Landscape of Dreams. 자, 꿈의 풍경을 그려낸대요. 자, René Magritte, a Belgian painter, understood one thing better than anyone else. 그 하나를 그 누구보다도 더잘 이해했대. 최상급이죠. That common, 그러니까 뭐냐면, 자, everyday objects can be painted in some. 저 생각인 거야. 이거 왜안 잡았지? 죄송해요. 이것도 노란색 표시해야 되는데, 저 까먹고 빼먹었나봐요. 자, 이건 뭘까요? René Magritte, a Belgian painter, understood one thing better than anyone else. 하고 짝대기 저기 있잖아. That common everyday objects can be painted. 이거 동격 접속사 대시예요. 누구요? One thing이요. 이걸 구체화하는 거예요. 이 대시를 통해서 뒤에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화해서. 결국 그게 뭐냐면 흔하고 일상에서 쓰는 물체가 그려질 수 있대요. 놀라운 방식으로. 자, 이 놀라운은 당연히 자, 이런 거야. 내가 이 단어에 왜 밑줄을 쳤겠어? 초딩, 중딩도 알 만한 단어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오거나 부교재에서 나오면 어떻게 한다? 니네가 생각보다 잘 모르는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단어장에서 한번 봤었었는데 까먹은 단어 있지. 그게 교과서에 아니 그 내신에서 진짜 많이 나와. 서프라이징 이따가 잡아줄게요. 되게 놀라운 방식으로 그려질 수 있대. 일상의 것이. 이제 그러니까 파격적인 거란 뜻이겠지. His paintings represent objects in great detail.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물건을 사물을 묘사한대요. But at the same time, 근데 이 동시에 they differ.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 물체가 다 다르대. 우리가 현실을 보는 방식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는 방식으로부터 다르다 했잖아. How는 여기서 의문사절, 그러니까 의문절로 볼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the way 같은 걸로 쓸 수도 있겠지. The way 내지는 동격 접속사 that을 써서 the way that으로 치환할 수도 있겠지. The way how 안 되는 건 중딩 때 했으니까 굳이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는 방식과는 꽤 다르대요. 자, 예를 들면 look at the lady in the picture. 자, 이 사진, 이 그림에 있는 여성을 보래요. 여기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where is she riding? 뭐를 타고 있는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is she in front, behind, or among the trees?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아니면 뭐가뭐가 저기 뭐야 나무 사이에 있는 거야? 그죠? 되게 착시죠. 되게 신기한 그림이지. The image feels real. 그림은 진짜 실제 같아. 실제로 우리 일산 호수공원 가면 볼수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 근데 we cannot explain exactly what we see. 근데 막상 보면 뭐 뭔지 모르겠지. 이게 말이야? 뭐야? 이거 뭐지? 이렇게 되지, 그지? 자, just as if. 자,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이죠?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건,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건, 자, 우리 리딩부스터에서 배웠던 가정법을 고도화해 보면, 자, 요거는 실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인 거죠. 상상. 그러니까 상상은 눈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과거 시제를 써야겠지? 자, 그래서 상상이라는 뜻이 애초에 as if 있으니까 이 과거 시제를 통해서 가정법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현실은 안 그런데 그런, 그러니까 현실과 상상이 서로 반대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마치 꿈인 것처럼 보인다, 그치? 이런 나무가 어딨어, 세상에, 그치? 그러니까 as if 가정법을 쓴 거죠. Magritte belonged to an art movement. Art movement은 이제 예술 운동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예술의 학파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movement은 또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의 학풍을 깨는 뭔가 좀 혁신적으로 새로운 학풍을 만들어낼 때 보통 movement을 써요. 그래서 called 불린대요. 자, 그럼 movement를 수식하는 거죠. called sir. sir는 초. 우리 초현실주의 할때그 초. 넘어선다. 초월. sir가 초월한 단체야.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라고 불리는 예술 운동에 소속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surrealist painters, 자,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try to capture the workings of the, 자, 여기 working은요, 작동 원리란 뜻이에요. 작동 원리. 그래서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싶었대. 인간의 더 플러스 추상 명사는 또 무조건 다 복수 명사 이러지 말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인간의 무의식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라는 거를 정관사 덜을 써서 무의식이 눈에 보이도록 만든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의 이 무의식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환상적인 이미지, 즉 현실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초현실이잖아.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환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We can think of A as B 하면 뭐예요? A를 B로 여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을 어떤 환영,
착각의 역사로 간주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regard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죠. regard A as B도 A를 B로 여기다라는 거니까 유의어 하나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이 illusions죠. 이 단어가 이 질문의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illusion은 사실 실제로는 이건데 이거인 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 왜냐하면 이 illusion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할수 있죠. 완전히 현실에 가까운 세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비현실적인 세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 이 예술의 양면성. 그러니까 예술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양면성은 좋은 것과 싫은 게두개 공존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두 개의 대립되는 키워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양면성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예술의 양면성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착각과 환영을 통해서 사실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 환영과 착각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art.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이것도 체크는 안 했는데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요거는 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는데요. 동시동작. 그래서 세상을 예술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come to appreciate it. 그것을 감상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서 appreciate은 감상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예술 작품 감상할 수 있어요. 예기치 않고 놀랍고 신선한 통찰력으로. 자, fresh의 유의어는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건 고1, 고2 되면 무조건 시험에 한 번씩은 나오는데. novel이요. novel 소설 아니에요. 형용사로 쓰면 참신한이라는 뜻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존에 없던 새로움이 novel, 즉 참신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resh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surprising. 그러니까 놀라운 방식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novel. 그러니까 그리고 creative. 이런 단어들을 쓸수 있겠지. 그래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있을 수 있겠다. 우리 아까 오리지널 있었잖아. 오리지널 어디 있었니? 아, 해골에 있었지. 오리지널. 오리지널이 얘들아 무슨 뜻인 줄 알아? 오리지널은 아이씨. 오리지널은 아까도 내가 봤듯 보여줬듯이 저기 원래란 뜻이 있다 했잖아. 원래. 너네 이 오리지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만 할수 있다는 뜻이야. 오리지널이. 그래서 여기 맞지? 자, 여기 오리지널도 찾아서 쓸수 있겠지. 왜냐면 오리지널은 그 사람 아니면 못한다는 뜻에서 독창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찾아서 쓰라고 할수 있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술의 양면성을 얘기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일루전, 즉 환영과 착각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완전 극사실주의적인 현실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세상에 없는 환상적인 것들을 담아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술은 환영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표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제 정리하면 되고요. 하나도 안 어렵죠. 물론 내용이 출제 안 된다고는 하진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의 마지막 끝물 세대이기 때문에 나올 문제는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내용을 묻는 문제는 기출문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제일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서술형, 문법. 특히 서술형은 도치구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문법은 아까 본문 3-1을 중심으로, 2-1을 중심으로 어법 고치기 문제 유형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과서는 1주차, 5주차 때 힘줘서 공부하는 겁니다. 에이, 설마 교과서에서 틀리겠어? 그런 오만한 생각과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들을 1등급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혹시 타 과목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지 반드시 고찰하시기 바라며 꼼꼼하고 겸손하게 제대로 공부해서 이번에 첫 단추 잘 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공부 타이트하게 하시고 워크북 아마 금방 풀 거예요. 질문이 짧아서. 그래서 워크북 뒤에 쑥 풀어오시면 돼요.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